온타리오주 학생들의 9월 학교 복귀 여부에 관한 정보가 조금 더 공개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6월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온타리오의 9월 개학 계획은 세 가지 안전 계획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더그 포드 주총리는 온타리오주는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위한 세 가지 실무 시나리오를 세웠다며 전 지역에 포괄적인 솔루션은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강화된 보건 프로토콜을 갖춘 정기적인 교내 수업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 현재와 같이 표준화된 온라인 학습을 지속합니다. 이 방안은 휴교가 연장될 경우 혹은 자녀를 등교시키기를 희망하지 않는 학부모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방안과 두 번째 방안을 혼합한 것으로 학생들을 최대 15명씩 나누어 격일 또는 격주로 등교하도록 합니다. 포드 주총리는 각 지역의 가장 효율적인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올여름 학교위원회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을 다시 등교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는데요. 2020년 가을 학기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학부모들의 선택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자녀를 다시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선택한 부모들을 위해 학교 측은 원격 교육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븐 레체 온타리오주 교육부 장관은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